변호사를 꿈꿔도 괜찮을까요? 안정성이나 고소득은 변호사 직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직업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먼저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점에 있어서는 변호사 직업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.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돕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 직업을,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즐거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3편 쪽으로 넘어갈게요.